자, 들리죠? 네. 예, 잘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우년에 병진 올해 임신 1회 병호시에 태어난 30살 남자 사주. 자, 임신 일주가 진월에 오시에 태어났어. 할 일은 뭘까? 생극제와 생극제와 또. 생극제와 또 다른 분은? 사주 만 원이에요? 네, 만원 붙어 있어요. 예? 답이 없어? 생극제와? 최근식품. 최근식품인데 진토가 있는데 진압 때문에 다 잘리잖아. 자갈밭이 되어버렸어. 생극제와도 맞아요. 생극제화도 맞고 오하루 신금녹이는 자주지. 예, 오하루 신금녹이는 자주. 돈이 많을까 적을까? 많지. 이 오화가 이 사주의 중요한 핵이 되는 거야. 오하루 신금녹이야 돼. 그래서 자고충 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핵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할 일을 찾아서 이 자아대운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잖아요. 자아대운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생극제화로 맞아. 그 전에는 오화로 생극제화 사주지만서도 오화로 신금을 녹이는 거예요. 자, 생극제화로는 항상 생극제화로 갈때 신강신약이 중요해요. 신강해야 된 이유가 왜 신강 생극제화로 갈 때는 신강신약이 중요할까? 죄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강해야 재관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약한데, 일간 약한데, 몸이 약한데, 돈을 그냥 몽탱이 돈을 줬어. 주고 집에까지 주고 가라면 못 주고 가잖아. 못 주고 가잖아. 돈, 5만 원권 나오기 전에는 만 원권이 제일 컸잖아. 만 원권 1억이면 얼마나 될까? 만 원권으로 1억. 한 묶음이 쇼핑 조그맣게 이제 사과박스 한 상자. 우리는 이제 금융기관에 그거 근무했기 많은 자리. 때문에 띠질하게 돈을 묶는 종이를 띠질이라 그러거든. 띠질로 한 묶음 묶으면 100만 원이잖아. 100개. 우리는 딱 집으면 100장이야. 우리가 할 때. 내가 거의 틀림없어. 내가 금융 한딱 집으면 100장. 하도 돈을 많이 쉐가 봐요. 돈 시장 콕 비틀어졌어. 다들 지금은 기계로 쉬지만 우리 때는 손으로 쉬었거든요. 여직원들 이렇게 쫙 펴서 쉬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돈 쉬었거든. 아는데 돈을 갖다가 돈이 많으면요, 광주 한국은행에다가 입고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돈을 그때 당시에는 완행 기차로 싣고 가거든요. 마대자루에다가 보통 3개,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놈 싣고 가면은 왜 엄청 무겁다고. 인부를 사서 이제 기차 천반에도 올려놓고 잡으러요. 겁나지. 우리는 잠이 안 오더라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무거워. 내가 돈을,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약하면은 3억을 줘도 못 갖고 간다니까. 들 수가 없다니까. 내가 강하면은 들고 가겠지. 그래서 생극주화제는 신강이 중요한 거야. 내가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임수가 생극주화로 같은 신강일까 신약일까? 신강. 수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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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겁재야. 근데 결국에 이것도 용신으로 보는 건데 용신 아니지 겁재지. 그다음에 금생수, 토국수, 금생수.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 월지가 재가니까 월지가 뭐 70%가 명리에서 토국수니까 신약이다고 뭐 어림도 없다고 말이야. 장생지를 깔고 있고 이 장생지의 수가 강할 때는 이 지는 수고로 간다면 저수지로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강이지. 엄청난 신강이 진을 토국수라고 보면 안 되지. 근데 수생목 목생화로 해야 되잖아. 수생목 목생화로 해야 되잖아. 목이 있어요 없어요? 진 속에 을
진석의 을목. 그렇지. 진중의 을목을 쓸 수밖에 없잖아, 이 사주가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 나가 활동 무대는 병진이죠. 네. 병진이 활동 무대니까 직장이잖아. 네. 직장이 병진이니까 커요, 적어요. 커요. 크잖아. 큰 직장에서 나는 뭘 쓰겠다. 을목을 얼목. 쓰겠다. 을목. 을목은 현침살도 돼. 세밀하게. 근데 이 진이 뭐예요? 진이. 다재다능 다품목. 물론 다재다능 다품목도 다품목. 되지만 진이 물이잖아. 물. 수고. 아, 저수지도 영가사지. 되고. 이물 속에서 저수지 물 속에서 나는 을목을 쓰겠다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화재도 되잖아. 예, 하긴. 화재 속에서 쓰기도 하고 또 다재다능도 되고 다품목도 되고. 그러니까 이 을목을 쓰니까 어디서 이물 속에서 을목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진이니까 저수지니까. 만일에 임진 같은 바다도 되겠지. 임진 같은 바다도 되겠지. 근데 그 우에는 태양이 비춰주고 있잖아. 내 활동 무대는 큰 조직에서 진중 을목. 물속에서 이룬다고도 보고 또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쓰기 때문에 뭐야? 이게 인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인성 같은 거는 뇌근직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식상을 쓰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직업이 하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지. 거기서 상관을 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조직에서 뭐라고 관련되니? 아니면 외국하고도 관련되잖아. 외국도 되잖아. 이게 진. 외국까지. 외국도 되고 여기에 관련된 데서 활동성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자, 돈은 오화를 신금 녹이고 또 이럴 때는 화가 돈이에요. 그래서 화 대운에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현재 30이면 개축 대운이잖아. 겨울이죠. 네. 겨울이. 이 인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좋아요. 물론 어린 시절을 지나가지만 수생 모이니까 괜찮지. 물이 많잖아요. 이 개축 대운에는 축진파, 유축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네. 축진파 하니까 갈등이 있죠. 무엇에 대한 갈등, 관에 대한, 직장에 대한 갈등. 추고 기문에 이 추고 기문은 안 좋지. 왜? 네. 오화를 끌어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개축 대운에는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임자대운이 오면 신자지는 수국을 짜버리죠. 수국을 짜버리고 좌우충이 되면 어떻게 돼? 심혈관 문제. 너무 많아요. 신금 녹일 수도 없고, 근데 수화에 문제가 일어나겠죠. 수하고 있는데, 수화가 비등할 때는 기재를 이루잖아요. 수화 기재인데 한쪽이 세력이 균형이 깨지면 하수 미제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가 월등히 강하잖아요. 오화가 꺼지잖아요. 병화 꺼져 안 꺼져? 수다고 병화는 그 꺼지지 안 않고 가져요. 화체라겠죠. 화체가 돼. 병화는 화체고 정화는 화식이라 그랬죠. 화식 꺼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화가 꺼질 때는 심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된다든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다든지. 근데 병화가 하체로 갈 때는 뇌경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뇌경색, 뇌졸중. 그래서 좌대운에는 건강을 좀 특별히 신경을 쓰고, 문제죠. 좌대운만 지나면 좋지, 뭐. 이 무조건 뭐가 강해져야 돼. 이 술대운에 뭐가 강해지면 이때 대박 나겠죠. 네. 이때 대박 난 거. 그 전에는 수생문 목생하러 가지. 물론 또 술대운은 옷을 학을 짜니까 돈도 벌지만은, 그렇죠? 예? 자, 식상이 없어. 식상이 없으니까, 어때요? 식상이 없는 사주. 그렇지. 예로 남불.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성격이 좀 고리타분 면이 있어. 또, 화날 때, 자기 성질을 못 얘기해서 말이 더듬기도 해. 이게 이런 현상을 일으키긴 하지. 그래도 일단은 내 등띠에 돈은 가지고 있죠. 이거는 격국에서는 뭐라 그럴까? 시상편지 일이 기격이라고 그러겠죠. 네, 병화가 힘이 있을 때만 기격이 돼. 병자 같으면 일이 기격이 안 되는 거예요. 병화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편제가 있어도 근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이건 정제인데 그렇게 보지 말라고. 편제 정제라고 보지 말라고. 병화의 뿌리예요, 뿌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격국에서 시상 편제 일이 기겨 부자 자주 오르게 되는데 물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오화로 충격 넣고 좋잖아. 그래서 임자 대운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항상 일간 할 일을 찾고 일간 할 일을 찾으면 가장 중요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 그다음 가장 나쁜 글자도 있고 그 나쁜 글자를 없애준다든지 합格을 시키다든지 가장 중요한 글자는 모수기 만들 때 일이 안 풀리고 망하고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이 자, 이게 안 좋은 거 이게. 자, 이 사, 그리고 또 을목이 있으면은 말 잘하고 돌아다니기 빨리빨리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요가 있으니까 예민하고, 예? 정신 잘 차리고, 차별 좀 먹고 부지런하고, 잠이 많다면은 아니 그 살이 찐다면 몸에 병이 있다. 자 이게요. 이 사람께 수생목이 편하게 베풀기도 잘하겠죠. 베풀기도 잘하고 집에 있겠어 안 있겠어. 잘안 붙었겠지. 물론 여기서도 을목이 있지만, 그렇지. 성향을 이렇게 나타나면서. 자아도 못 펴면 나머지 무조건 잘 나가지. 근데 이 해자는 임수의 계절이잖아. 임수의 계절이잖아. 네. 그럼 임수 일간이 강해지면 일간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 식상을 써야 돼. 식상 활동 강력하게 굉장히 바쁘게 산다고 말이야. 바쁘게 살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임자 대운은 특별히 건강을 좀 챙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네, 네,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수자원 관리 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수자원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 몇대 안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이게 전문 설계 회사에 우리나라 수로 정리 댐 만들고 설계해서 물 소통시키고 지하 저장수 이번에 강남에 물난리 난 이거 저장수 만들고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물 속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네. 거기가 이제 주가 도로 상수원 하천 관리인데 이 친구는 집안의 조카인데 수자원 관리 쪽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 중에 직업은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항상 현재는 돌아다니면서. 아니 지금 현재는 많이 못 돌아다니는 게 작년에 입사를 해서 2021년에 입사를 해서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80%는 책상에 앉아서 있고 한 20%는 현장을 답사를 하러 다니는데 본인 자체가 스님 말대로 좀못 붙어 있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사주는 맞습니다. 그런 성격은. 그리고 이 친구가 선생님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나가요. 178에. 아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 건강에. 이 문식가 묘인데, 그럼 항상 그 활동을 해서 네. 살을 빼야 돼. 항상 이 진토 있으면 어땠다고. 다음에 식탐이라겠죠? 네. 식탐이 식탐. 있죠? 네. 진토 맞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식탐이야, 식탐.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야식은, 야식 날마다 네. 시켜 먹냐, 그러면 맞아.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심장에 판막증이 있었는데 그걸 발견 못해 가지고 돌 지나고 수술을 해 갖고 심장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본인이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술 담배를 안 하면서 음식에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가지고 맛있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먹고 다니는 거예요. 하여튼 진토 있는 사람들은 야식이야, 야식. 식탐이 강해. 여기는 저 아버지고 여기 엄마잖아. 엄마하고는 같은 순이니까 친구 같은 관계죠. 아버지도 좋아하죠. 네, 강의 아버지를 더 상냥 좋아. 인물도 훈훈한데. 네,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아버지하고 상의를 그렇지. 많이 하는 인물도 것 같고. 좋고. 네. 근데 이거 양쪽에 걸쳐있으니까 결혼은 31살 넘어서 해야 돼. 했어요, 안 네, 했어요? 안 했고 지금 사귀는 여자가 한 10년 정도 된 여자가 있는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연봉이 한 5천만 원이 넘는데 부산 사람인데 서울을 가가지고 지금 오피스텔에 월세를 한 8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외제차부터 뽑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놀러 다닌다고.
외제차부터 뽑고 돈 모을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좋은 데만, 요즘 젊은 애들 그렇잖아요. 뭐 호텔, 바캉스, 호캉스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부모가 그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통도 크고요. 아까 선생님 말대로 이 베풀기도 잘하고 하는데 부모한테 큰 재산이 없으니까 이게 요즘 아들들은 돈이 없으면 장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는 한 10년 대학 때부터 만났지만 아무래도 처음에는 여자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부터 있겠지만 여자도 철이 들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세월이 흐르면 남자 모아놓은 거 없고 이러면 또 이제 버렸을 때 이게 임자대운 35세 이런 현상을 맛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성격을 좀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게 부모 말도 잘안 들으려고 하고 식상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네. 일단 생지를 깔고 있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다 좋은데 네. 식탐 이 진토 때문인데 이 진토 있는 사람들이요. 네. 진토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속빈 강쟁들이 많아. 진토 있는 사람들. 이 진이란 글자가 용인데 네. 용이란 것이 상상의 동물이지 용을 본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진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잘 남한테 잘 보이려고 속빈 강쟁들이 좀 있어. 하여튼 진토 있는 사람들이 식탐 있고 예국하고도 인연은 있고. 예, 호주에서 유학은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호주에서 유학은 하고 왔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게 진이 앞에 글귀가 있기 때문에 올지에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중년으로 넘어가면 좀 실속이 있어질라나요? 그러지. 아니, 아까도 했지만 임자대운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면 임자대운 지나서 장가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너무 늦지. 그럼 나는 금년에 결혼 운도 되는데 그럴 생각이 금년에. 없을까? 아직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임자 임수가 신중에서 나왔잖아요. 네 신일지에서 일지 투출신도 결혼운이 돼요. 네 신중에서 배우자궁이 발동이 걸린 거 여기서 임수가 나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인신충으로 해서 배우자 궁을 또 열어줬잖아. 네 금년에 또 인신충, 연마지살충 뭐 바쁘게도 살지만은 결혼운도 돼. 네. 네. 결혼운도 돼요. 근데 여자집에서 뭐 하려고 안 하는데 본인이 서둘러 갖고 결혼하자 할 때는 뭔가가 좀 재력이 있어야 여자를 잡아당기를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할 수, 그래도 할수 있는 운은 있다니까. 아 만약에 한다면 시켜도 되겠네. 환경이 안 맞아서 안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운은 결혼 운이란 얘기예요. 아 근데 올해야. 요즘은 결혼 운이 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왜? 금방 선생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 갖춰주면 하기 힘들어. 네. 그런데 결혼 운은 맞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 친구가 직장 생활에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게 약간의 저기 유축에 어떤 파 때문에 스트레스를 직장에 이제 1년 남짓 됐는데 뭐 회사의 방침에 대한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부모가 봤을 때 나이가 좀 들면 지가 이 지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걸 부모가 느끼나 봐요. 무엇을 한다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원래는 이 친구가 토목과를 나왔으니까 지금 수자원 쪽에 일을 하면서 자기 여자친구는 또 도시공학과를 나와서 도시재정비, 쉽게 말하면 부산의 오래된 도시 재생하는 도시공학을 나왔으니까 자기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자기는 이 직장이 너무 좋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연봉이 5천이면 임자대원 가면 헐라 그러죠. 그러나 하면 안 돼요. 그쵸? 임자대원이 가면 일간이 좌우 강해지니까 반드시 자기 일을 하려 그러는데 절대 안 돼. 예 좌우충 때문에 임자대원에 대해서 아까 좀잘 넘겨야 돼. 건강적으로. 그냥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네. 아버지가 사업 아니면 큰 조직이 있었을까? 예 아버지는 큰 조직에 있다가 이제는 지금 개인 조그마한 걸 하고 왜냐면 있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임신이라는 관을 썼잖아. 네. 그럼 큰 조직에서 일을 했지. 근데 편관을 썼기 때문에 사업할 수도 있어. 예. 사업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수술했어요? 아직은
그런 건 없는데. 아버지가 병진이거든요. 네. 칼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쓰실 수가 있어요. 아. 아버지는 쓰실 수가 있어. 네. 근데 희한하게 이 집에 아들만 둘인데 엄마 아들 전부 다 계수, 둘이는 계수일주고 이는 임수일주인데 서이다 목이 없는 거예요. 사주에 식상이. 근데 그래서 사주가 유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쭙고 싶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불교에서 공부하듯이 어떤 디 뭐 우리 DN 그 인자 그 유전 인자나 그 정말 그런 게 업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주가 전체적으로 병호가 있어도 네. 뭐 진월에 수기가 강하면서 금수가 강하단 말이에요. 네. 좀 그래 물이 좀 강하잖아요. 네. 물이란 거 금수란 것은 습이야 습. 네. 습 습이 강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습 사주에도 습이 강한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진밥을 좋아하더라고. 화토가 강한 사람들은 고두밥을 좋아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니까. 네. 화토 강해? 그래. 나도 화토가 강한 게 고두밥을 좋아하지 진밥 싫어해. 그런 것 같네. 이런 사람들은 금수가 강한 게 진밥을 좋아할 거야. 네. 내가 그 테스트를 몇번 해봤는데 맞더라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이쪽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자기가 토목화를 나왔기 때문에 이 사주로 봤을 때 제2 요즘은 평생 직업이 없으니까 제2, 3의 직업은 어느 쪽이 선생님 좋아 보이시는지. 이 3의 직업을 찾은다면 이 사주가 가장 중요한 해계 5화니까 5화죠. 있어야 네. 돼요. 네네네. 하니까 뭐 전기전자지, IT나 컴퓨터 IT. 이런 정보통신 이런 거야지. 네. 그럼 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보자면 아버지가 병진이고 아버지가 굉장히 식신 깔았던 게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똑똑하신 분이고 네, 네. 이랬고 엄마가 개운데 둘이는 개병을 떨었잖아 이게. 예. 네, 별로. 부모는 맞아. 싸우게 되면 항상 니 탓 내 탓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싸울 때는 니 탓 내 탓 네, 네. 서로 탓해. 괴수하고 병화는 그런다겠죠. 네. 둘이는 또 진유합을 했으니까 사이는 괜찮은데 병화는 괴수를 싫어하잖아. 임수 좋아하고. 네.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를 아버지는 네, 네. 자기 부인을 싫어하고 아들도 챙기잖아. 더 좋아하잖아. 네, 네, 네. 근데 두 부모는 항상 니 탓이다 하면서 싸움을 하는 형상이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버지는 수술수가 있는데 없으면 그럼 챙겨봐야 돼요. 네네. 아버지 덕이 더 좋겠네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엄마보다. 임수가 병화를 네. 좋아하지. 근데 네. 계수는 엄마인데 계수는 흘러서 임수한테 감겨. 엄마는 아들이 시킨 대로 시킨 화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지.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엄마는 아들이 화잔대로 따라가는 거야. 계수는 임수 신음을 흘려서 강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차를 빼갖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엄마하고만 상의하고 아빠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아우디를 빼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기함을 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젊은 게 집부터 생각 안 하고 전세자금이라도 구해놓고 그 짓을 하지 해갖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래. 난리가 좀 났나 봐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신, 얘 남자니까 좀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래 아까 진 있는 사람들이 속병 강쟁이란 게 그런 거 허세를 부리잖아요. 네. 허세. 진이 상상의 동물이 없는 거잖아. 그 허세를 좀 네. 부리는 건데 신하고 진이 있는 사람들 되게 짝퉁을 좋아해. 짝퉁. 근데 명품은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짝퉁 사는 거야. 신진 있는 사람들이. 근데 남자들도 해당이 됐는지 모르겠어. 네. 이 신이란 글자가 표절이라는 의미가 있어. 표절. 네. 요즘 표절이 많지. 표절. 너나 할 것 없이 박사들 다 표절 박사잖아 우리나라는. 네. 이거 청문회 보면 다 표절했더라고. 아는 사람은 소문성일 뿐이 없더라고. 선생님, 이 애가 사귀는 여자가 한번 잠깐 봐주실랍니까? 계유 정사. 계유. 정사. 정사.
무술. 무술. 갑자신데 자 야자시로 야자시에 적용이 안 되면 기회로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 일주만 이런 경우에는요. 생년월일시가 정확해야 돼요. 예, 생년월일시는 정확한데 자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시예요. 저기 93년 3월 26일 음력으로 저녁 11시 몇 분 12시 전에 났다는 말이 있거든요.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날짜가 그 날짜가 윤달이더라고. 5월 17일 양력으로. 윤달? 예. 아, 윤 네. 윤 3월 26일이에요. 아, 다시 불러 보세요. 네. 윤 3월 26일 93년. 윤 3월 26일. 그러니까 3월 26일이 무술일이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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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26일이 무술이고. 그러면은 저 11시 30분 넘으면 그 다음 날짜로 봐. 그래요. 그럼 기회 기회가 돼. 그래서 이건 좀 기회 갑자. 갑자인가? 예, 기회도 갑자더라고요. 기회로 그러면 갑자가 돼. 이 사람은 갑목과 갑을성에 굉장히 법대로 살잖아. 여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사람도 이 정화를 쓰잖아요. 네. 편인을 쓰잖아요. 정화 국가 공인 자격증. 네. 국가 공인 자격증. 그러니까 편인 기술 국가가 인정해놓은 공인 자격증 가지고 먹고 사는 사주잖아. 기회 여기 그 도시공학과를 와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분도 예. 국가 자격증 있겠구만. 네네네 있습니다. 이 정사 근이 있으니까 국가 공인 자격증 편인이니까 전문 자격증 갖고 먹고 산다고. 네. 근데 그것을 나는 감옥하고 합을 했으니까 명예를 따지잖아요. 명예를 네. 존중하고 법대로 잡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화생 터지면 토생금을 해야 되는데 금이 어디가 있어? 유금. 이유가 있는데 네. 사유 합을 했잖아. 예. 네. 토생금 했잖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국이니까 하는 일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지. 일은 많아 저거. 네. 많잖아. 많죠. 일을 짰으니까 네. 바쁘게 살지.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다고 말이야. 이게 스트레스 글자고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사주가 둘이 다 궁합이 안 좋지 않나요? 기토타김에 우리는 기임탁수가 걸렸고 네네. 신의 해살이 걸렸고 예? 좀 이 사주에서는 뭐가 필요해? 목이 필요하죠. 목화가 필요하잖아. 예. 이 사주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여기서 화가 필요하지. 화가, 예, 화가 필요하네. 화가 필요지. 화만 필요한데 여기도 화는 그 거의 오행공합적으로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일주 자체는 안 맞잖아. 선생님 일주가 만약에 무술 일주면 한번 무술이면 좋지. 왜냐하면 이 친구가 술도 잘 먹고 완전 남자 같다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사진에는 아 얘가 예. 남자 같다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왜냐면 여자 이 아들은 술을 못 먹는데 얘는 술도 잘 먹고 성격도 화통하고 이번에도 뭐 상의하에 차를 뺐는데 여자가 승낙을 했으니까 차를 샀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회 일주면 차를 못 사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법대로 그냥 꼼꼼하지. 네네네네 절대 차를 못 사게 했을 건데 무술이기 때문에 차를 사라. 그러면은 11시 30분 이전으로 볼 수도 있어. 네네네. 정확한 시간을 알아요? 아니 저는 모르는데 11시 전후라는 것만 제가 알아서. 그러니까 11시 반이 넘어지면 기회가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술 해실 확률이 있지. 네네네네. 무술 해시면 무슨 신가? 자파. 자축. 을해입니다. 을해. 그런가? 네. 을해 같으면 이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야. 아, 그래요? 술토 해수를 맡기는 게 부자 사주잖아. 네. 부자 사주야. 이 사주는 굉장히 잘 나가지. 어차피 이 정사를 쓸 수밖에 없고. 아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을해가 아니고 개해입니다. 개해. 개해? 네, 개해. 아, 어찌 됐든 간에 개해. 아, 예. 술토 해수 맡는 건 변함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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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개 무게합을 해서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이걸 쓰지만 나중에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을 나타내겠지. 나이 들어서는 지금 이렇게 대강이니까 네 사유 사람은 똑똑하고 이 사주도 술토를 해서 막지만은 조금 상관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가 돈도 돈이야. 어차피 술토를 해서 막고 조금 상관을 가니까 수가 돈이니까 여기는 개해 있잖아요. 돈 네. 많은 사주야 이거.
이 여자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만일에 이제 돌아가시고, 무술이라면 일간길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아, 괜찮아요. 선생님, 한 그러면은 10년, 대학교 때부터 10년 사겠다는 건 무술이니까 그렇게 오래 사겠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 그쵸? 무술의 제가, 계기가 맞을 것 같아. 네네네네. 그래야 그렇게 10년을 사기죠. 근데 고등학교 그분은 때, 궁합도 잘 맞고 괜찮아요. 아, 네, 예. 괜찮아요. 그러면 결혼한다면 시켜도 되겠나요? 네,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임자대운에는 일단은 건강은 조심하고, 이 친구는 만약에 아, 자식 자리는 병호니까 괜찮죠? 괜찮지. 그러면 자식은 모아가 이 넣는 게 사주핵이니까 자식복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있죠. 자식복, 예. 말년복 다 있잖아. 이 사주도, 땜사주도, 땜사주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네. 물이 약해요. 계라, 네. 계도. 여기도 술토로 그냥 해수만 먹는데, 어차피 술토로 해수 먹는 사주들 부자가 많다 그랬죠. 네. 토금 상관으로 가면서 수가 돈이야.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지만은 술토로 해수 많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이 여자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석사는 땄을 거예요. 예. 석사는 땄어요? 같이 예,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둘 다. 근데 이 집에는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벌어놓은 걸로 엄마가 놀면서 오빠 하나 자기인데 오빠가 조금 보니까 옛날 돈하고 오빠하고 이래갖고 공부를 시켰나 보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여자 집에 아버지가 사업을 해갖고 돈을 좀 벌어놓고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나 봐요. 교유가 아버지잖아요. 네. 엄마가 가정궁에 엄마가 아버지 자서 엄마가 각본을 잡고 다 해줄렸죠. 엄마 덕은 있잖아. 정사 네. 때문에 화생도 엄마가 공부시켜주고. 네. 네, 아버지 계유인데 이제 이거는 아버지 사주를 봐야 알고 왜 가시는지나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임자 대운은 절대 자기 개인으로 하려면 하지 말고 신에는 근데 하고 괜찮습니까? 싶어지 자기 개인 왜 그러니까 힘이 자기가 강해지기 강하니까. 때문에 또 자해는 누구 대운이라고 임수 대운이니까 임수의 자기 대운을 대운이니까. 참으면 세상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독단적으로고 자만심으로고 막 일을 저질러 그러려게 그런데 막 일을 저지르는데 막 실패가 많다 그 말이야. 남의 얘기를 안 네. 듣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적어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네네. 신의 대운이 와야 해도 해라 하면 아, 되겠네요. 그럼 신혜정은 네네네. 그러면 결혼을 시켜서 여자가 좀 잡아주면 좀 변덕을 안 부리지 않을까요? 둘이 만일에 사업을 때 네. 둘이 한다면 좋잖아요. 네. 오행적인 궁합은 잘 맞잖아요. 네. 잘 맞잖아요. 그럼 여자 말을 좀, 이 사주에서 뭐가 필요해? 수가 필요하잖아. 네. 여기 수대운을 타면서 수가 강하잖아. 임수도 강하다니까 장생 네. 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궁합은 잘 맞아. 선생님, 이 친구가 부모한테 효도는 하겠습니까? 효도? 예. 효도까지는 여기서 보기는 그래. 효도 글자는 없잖아. 네. 운시가 반환살일 때, 계묘가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관계를 보면은 효도라기보다도 관계는 굉장히 좋아하는 관계잖아. 부모하고 사이나. 네. 네. 그렇게 보니까 뭐 그러면 효도도 하겠지. 부모하고 원수가 아닌데. 네. 형제간은 형님 하나 있는데 고만고만 지내는데 형제간이라도 잘 지내겠어요? 너무 고집이 있어가지고 형님을 이겨먹으려고 예, 하니까.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우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가 계유가 엄마 닮았잖아, 형제? 예, 형님. 형이 계유란 말이야, 형이. 네네네. 형이 계유고 엄마도 계유잖아. 네. 엄마 닮은 형이지. 그러면 엄마 별로. 형제하고도 저 계수 임수니까 친구 같은 관계인데 형이 동생 말을 잘 들어주겠지. 맞습니다. 잘 들어주잖아. 역시 계수가 흘러서 임수로 오기 때문에. 네. 진유가 안 좋잖아요. 어쩐다고? 여자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저 형제간이 신유가 좋은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신유. 아니지. 여기서는 방합이지. 좋은 관계 괜찮지.
친구 같은데 형이란 말이에요. 엄마도 되고 다 친구같이 지내는데 계수가 임수한테 흘러오기 때문에 임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 엄마도 잘 듣고 형도 잘 듣고. 지지 신유는 괜찮아요? 신유는 방압을 했다고 했으니까 가까이서 형제 사이가 좋지. 아니 저기 신금이 유금을 뭐 긁으니까 신유를 긁어서 신이 유를 여기서 그렇게 보면 안 돼. 여기서 그렇게 보면 관계만 설정을 봐야지. 선생님 만약에 자대운이 지나고 55세 이후에는 오화로 오화가 꺼지지 않으면 신금 녹이는 사주가 맞나요? 금술 때문에 네. 오화로 신금 녹이기도 하고 네. 수생문 목생화로 가도 화가 도니까 오술 화곡을 짜기도 하고 네. 무조건 좋다니까 금술 때문에. 네, 55세 이후에는 네. 아니 여자가 무기합을 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물이 좋을 것 같아서 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사진을 봤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그냥 무술일 준데도 얼굴이 그렇게 남상이 아니더라고요. 무술도 이쁜 사람이지. 예, 예. 무기합을 했으니까 난 얼굴이 무기합 뭐가 화기를 만들어냈잖아. 아, 그래서 거기다가 그럴까? 첫 운시도 무호잖아. 오, 여자는 오호가 있으면 무조건 인물이 좋다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인물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무술인데 얼굴이 예쁘네. 아, 그리고 무술 개강이니까 사람은 반듯하잖아요. 강하고 예. 똑똑하고. 네. 조금 여기는 화가 화생토에서 편인격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 것보다는 조금 상관격이 더 강해. 네. 조금 상관격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서른 살 넘어서 결혼하는 게 좋다고 아까 선생님 하셨죠. 네. 근데 금년에도 해도 큰 무리 없어. 근데 사실 여자 운도 내년에 계면년 묘술 합을 하잖아요. 네. 육화 보니까 나 여자 입장에서 내년도 결혼이 돼. 네. 해라고. 선생님 어렸을 때 심장이 구멍이 나가지고 저기 애가 태어났는데 심장 쪽으로는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아, 괜찮아요. 근데 이 자아대운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자아대운 물론 좌우충도 되지만 병화도 힘을 잃어버리고 이 묘는 오묘파가 되면 역시나 오화는 승모 묘화를 묘목을 보면 꺼져가거든. 네.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는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지. 네. 그러면 자대운만 자대운에는 심장하고 뭐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아까 하여튼 심혈관만 조심하면 돼. 아, 뇌경색 뭐 이런 거 다 우울증 이런 거 다 조심. 다 그게 심혈관에서 나오는 병이고. 네네. 또 수가 강해지면은 어때? 근데 이 나이에 무슨 뭐 젊은 나이에 신장에 문제 오겠어? 일단은 강해진 쪽이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약한 쪽을 친단 말이에요. 네. 당뇨도 올 수 있잖아요. 당뇨. 당뇨 올 수 있잖아요. 그래, 임자대운에 임계수가 다 투출돼가지고 신자진 수국에다가 목이 없으니까 아주 나쁜 것 같아요. 네. 근데 심혈관 질환을 제가 알고 보니까요. 항상 먼저 자병, 그 몸이 먼저 붙더라고요. 몸이 먼저 붓고 그게 한 1, 2년 한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혈관 그게 오더라고요. 하여튼 임자대운은 결론은 건강만 잘 챙기고 잘 넘겨라. 네. 임자대운이 오니까 내 세상이라고 내 일 버리면 안 좋다. 네. 그렇죠. 여기에 또 저 다른 근데 부모는 잘 살아요? 엄마 아버지는 뭐 티격거리면서 그냥 열심히 둘이 다 삽니다. 열심히 살아. 하여튼 계속 병화 관계는 흑운차일 시켜가지고 네. 좀 막 사니 안 사니 하고 싸우기도 네, 엄청 사니, 싸우고 니탄 내탄하고 그런 사는데 예, 예, 말씀, 선생님 말씀이 이것만 보고도 선생님은 거의 반은 그 부부를 지금 집어냈거든요. 사니 안 사니 하고 젊었을 때는 십몇 년 전에는 사니 안 사니 하고 이혼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난리를 했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운시도 묘유총을 했으니까 이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주였어. 네. 묘유총이 부부궁 한번 깼잖아요. 부부한테 문제가 있었어.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에게 수술수가 항상 조심해야 돼. 칼이 지금 몸속에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이런 건 아버지의 수술수는 어느 쪽입니까? 위장이나 진이면? 진토. 진토가 예. 장이에요. 장. 아, 장. 술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맞거든요. 대장, 장도, 위장. 장도 되지만은 진중의 을목이 깨지잖아요. 유중의 신금한테. 네. 그러니까 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진중에 을목이 있는데 유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신금이 자루로 왔잖아. 이렇게 이 을목이 간이거든. 네. 그래서 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칼로 와서 자르고 되잖아. 네네네. 네. 간을 좀 잘라냈잖아 이거. 그 다음에 토니까 네. 토가 이 진이란 거지. 진이란 거지. 창자라는 의미가 있어. 아 창자. 창자. 그래서 이 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창자가 길다게 해서 식탐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칼 들어왔으니까 이 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위장, 간. 뭐 우리가 이제 학대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운을 저기 사주의 운을 봤을 때 아버지 사주 아, 문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판단을 네네네 안 좋을 때 그렇게 되는 네. 거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진토가 천살이잖아요. 네. 근데 경술년에 천살을 충을 하게 되면 아 경술 대운에 네네 경술 상관없어. 괜찮아요? 대운이 천살 대운 났을 때. 아 세운에서요? 대운이 천살 대운. 대운. 아 대운이 천살 대운. 철축에 진이 천살이죠. 아, 네네. 대운에 내가 술이 있고 대운이 진이 왔을 때 얘기예요. 아 대운에서요. 네. 아까 그런 게 내가 이제 진이 하수구 뭐 그쪽이 일이잖아요. 예. 네. 하수구. 하수구가 12지 신살로는 뭐일까? 육해살. 그렇지 육해살이야. 육해살이 하수구란 것이 있어. 그러니까 육해살 하수구 맥히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잖아. 화장실에 하수구 맥히면 얼마나 그 상상도 하기 싫잖아. 그다음 여자들 부엌에서 하수구 맥히면 싫잖아 이거. 그래서 네. 하수구 어디 있다. 하수구는 맨 밑이라는 의미가 있어. 맨 밑에 있잖아. 무릎 밑으로 네. 그러니까 맨 밑. 그리고 육해살인 것은 전 조상의 음덕. 음덕이야. 조상의 음덕이 있어. 육해살 대운에. 그래서 조상 육해살 대운에는 조상의 음덕을 했는데 이 사주에서 육해살은 뭐예요? 사주축에. 폐, 천식, 만성. 아니 사주축이 음력에서 육해살이 뭐냐고. 술토. 어? 사유축 자 만성 신장 자가 자가 육해살 돈이잖아. 이때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육해살 돈이니까 하수구 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이 진토 쓰니까 어차피 하수구 일을 해야 돼. 그다음 조상의 음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조상 음덕이 있어요. 이 자가 자기 사주에 가족들이 육해살 있어요? 내 사주에 자식 자녀가 육해살이라거나 저희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누가 육해살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육해살 대운인데 조상의 아니 내 사주에 선생님 띠가 뭔데? 아 저는 아, 아니 아, 띠 저도 있어요. 저 동생이 아니, 육해살이거든요. 아니 자기 띠를 얘기해봐. 그러면 띠 아니 사주에 육해살이 있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야. 아니 아, 내 사주가 여기 사주의 사유축에 육해살이 자잖아. 자면은 내 가족 중에 자가 있어야 육해살이 있잖아요. 또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 사주에 육해살이 가족이 있냐 그 말이에요. 띠에 아 가족이 띠에 띠 기준 그래요. 예. 그, 이 사람은 육해살이 자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자 띠를 낳아야 육해살 띠를 낳잖아요. 예예. 그걸 의미한 거야. 네. 내 가족 중에 내 띠에서 육해살 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는지. 네, 있어요.
딸이 예 딸이 닭띠인데 쥐띠 딸 났어요. 아 사유축에? 네. 그러면 그 자식이 6살 띠잖아. 네. 그러면 그 딸한테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전생에 빚받으러 왔어. 그래서 어 그래 딸한테 잘해주면 딸이 그만큼 또 잘해줘.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딸이 다 해결사 역할하라. 네. 육회살이란 것은 해결사야, 해결사. 네. 해결사라니까 육회살. 맞. 네. 맞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어. 육회살 띠인데 잘 도와주더라고. 그리고 저 육회살 때는 내가 죽을 때 임종을 지켜봐. 임종을 해.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딸이 임종을 해주는 거야. 네. 육회살 띠가 육회살 띠가 임종 자식이야. 네. 육회살 띠가 귀인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해결사가 육회살. 영마 다음에 뭐예요? 12운성으로. 아니 12. 아니요. 아니. 흑해살, 화개살. 반한살. 반한. 육회살. 육회살 아니 영마 다음에 육회잖아. 육회살. 네. 아니요 육. 여기 여기 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마부잖아. 아니 말이 말에 마구간 묶여 있는데 마부가 풀어주지 않으면 말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풀어 마부가 풀어주잖아요.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마부가 해결사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아니 마부가 안 풀어주면 누가 대감이 그 말 풀어 갖고 가냐고 마부가 끌고 가야지.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마부 지금 그래, 마부 그러면... 육회사를 운전 기사라 그랬죠. 장관들이 운전 해갖고 출퇴근 안 하잖아. 네. 기사가 하잖아. 기사가 운전 기사 하잖아. 회장들 뭐 운전해? 회장 기사가 하잖아. 그 해결사인 거야. 마부야 뭐 옛날로 치면은 마부가 차를 운전하잖아 지금만. 그게 마부가 해결사인 거야. 해결사. 스님. 육회살 때한테는 내하고 그 인간관계도 볼 때도 사유축은 육회살인 게 잘하잖아요. 쥐띠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도 쥐띠한테 잘못 오면은 원한을 받아 꼭 해코지를 당하는 거야. 그렇지. 육회살 때는 원래는 전생인연이라 그랬어. 그래서 전생이 빚받으러 왔기 때문에 잘해줘야지. 근데 모든 일은 육회살 때한테 부탁하면 또 해결은 잘해줘요. 해결자 역할을 해준 거야. 이게 해결자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했어요. 그러죠? 예. 네, 진짜 도움을 주고 해결. 선생님 죄송하지만 요 저기 올지 진하고 술하고 진술충이 이거 육대운에 걸려도 이거 상관없나요? 아 여기 여섯 번째 대운은 누구나 해 올조로 청극지총해 이거는. 그래도 변화라겠잖아. 네네 환경 변화 말고는 신금 녹이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뭐지? 오화로 신금 녹이는 데는 아 지장이 없지. 예, 그 한쪽은 예. 변화를 겪으면서 옷을 하국도 가고 신금도 녹이고 그러지. 네네네네. 술대운은 좋습니다. 환경이 변화가 네네네네. 어 퇴직대운이지 따지고 보면은. 네. 선생님 그럼 결혼할 때 육회살 띠랑 결혼하면 좋겠네요. 육회살 띠랑 결혼. 육회살 띠하고 결혼은 괜찮지. 근데 그것만 띠만 갖고 결혼하면 되겠어. 사주팔자를 다 보고 해야지. 궁합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지. 일주일끼리도 보고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러면 통상 육회살 띠를 아, 해결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육회살 띠가 있다고 그러면은 가족이 아니라도 누구나 내 주변에 육회살 띠가 있으면 내가 잘해주면은 그 혜택을 받는데 내가 좀 잘못해주면은 꼭 왕가품을 당한다니까 그렇게 육회살한테 잘해란 거야. 선생님이 육회살인데요 저한테. 네? 네. 어, 그러면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러 안 하면 내가 그 선생님은 선생님 내가 제가 양띠야. 양띠. 아니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홍님이요. 아, 또 기억하시려고요. 아, 홍님 선생님. 홍님 선생님 분 나한테 잘해주겠네. 설명이 그 땡생들은 다 말띠가 육회살이니까. 선생님 그럼
저도 선생님이 육회살인데요. 그래? 하여튼 예, 뭐,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 많네. 저도 선생님이 육회살이에요. 어, 그렇구나. 하여튼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두 배, 세 배로 보답을 해주는 거야. 네. 뭘 알아야지 잘해드리죠. 아, 형님이 맞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내 주변에 육회살 때 내가 잘해주고 베풀면은 그 혜택을 네. 많이 받는데 네. 잘 못해주면 안 갚음을 대신 못 받는다니까.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만약에 돼지띠인데 오빠가 말띠거든요. 그러면 오빠도 그죠? 친정 오빠가 말띠면 육회살 해당이 되겠네. 말띠면 육회살이 아니지. 아니에요. 신돼지는 육회살이 뭔데? 말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해묘미. 아니지. 해묘미. 토끼띠지. 아 토끼띠지. 해묘미의 말띠. 그러니까 해묘미의 말띠잖아요. 오빠가 말띠며. 저희는 진짜 육회살 대운이 왔을 때 육회살 네. 띠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 네, 그리고 조상의 음덕도 받고요. 그에. 네. 조상의 음덕. 아, 예, 음덕까지 받아서 전 육회살 띠만 보면은 대운만 보면 무조건 육회살 띠를 찾으라래요. 저도 지금 대운 대운이 육회살 운인데요. 저도요. 저도 육회살 운인데. 육회살 띠를 찾으세요. 육회살이 이제 그 하수구란 말이 하수구. 하수구가 막히면 일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도 화장실이나 주방에 현관 출입구 안 막히도록 항상 네. 손질을 해줘야 돼. 거기가 막히면 건강도 네. 막히고 운도 막혀. 운도 네. 하수구로 막히고 보니까. 건강도 막혀. 네. 네. 막히니까. 현관 출입구도 깨끗하게 해야 돼. 집에 네. 수도관이 막히면은 대주가 세대주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수구라든지 물이 잘 흐르는 곳은 항상 잘 흐르도록 집안에서도 손질을 해줘야 가족들이 건강하다 그 말에 일도 잘 풀리고 네 잘하세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손 일도 잘 풀린다니까. 네 알았어요. 선생님 네. 이분도 자대운에 조상님한테 제사 잘 지내면 조상의 음덕으로 심혈관 질환도 다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죽긴 않지. 네네. 네. 조상의 음덕을 받기 때문에. 네. 조상태가 잘 지내세요. 네. 그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아, 이 정도면 되겠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인데. 네. 사주 하나 부르세요. 무신.